전북대 총장선거 경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교수가 경찰관을 끌어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안우영 의원 캠프 인사들이 상대 후보 캠프에 돈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안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전라북도의 일자리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과 새만금, 김제에 잇따라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북이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은 일부 교수가 경찰관을 선거에 끌어들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경찰관이 이용당했다는 건데 여전히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 경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총장 후보자 등 전북대 전현직 교수 5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일부 교수가 당시 이남우 총장 비리 의혹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경찰청 김모 경감을 일부러 끌어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 경감에게 제보를 주고 선거판에 끌어들여 한마디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핸드폰 포렌식도 하고 또 일부 통화 내역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나 또는 본인의 어떤 어느 정도의 고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압수수색한 전현직 교수 5명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교수들을 거쳐 제보를 받은 김 경감은 기본 수칙마저 어겨가며 무리하게 첩보 수집에 나섰지만 선거 기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남우 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교수들만 집중적으로 만났습니다. 교수들과의 공모나 윗선의 지시 없이 팀장급 경찰 간부가 교수들에게 이용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건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좀 혐의를 두고 하라고 좀 했는데 그 부분에도 지금 다른 이제 객관적인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인 가운데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이 가까스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전주시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에선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이나 지나서 전주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은 세 차례 입찰 끝에 지난 2016년 11월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차 입찰부터 참가 자격을 확대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수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년이 훨씬 지난 올해 1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세 차례 입찰 모두 같은 조건을 유지했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조합 측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공자 선정 기준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주시가 2년 동안 선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의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빨리 조치를 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자촌 재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 살아 무서워서 다 비어갖고 있어 집이. 다 빈 집이요. 13년인가 됐어 지금 재개발 한다고 해놓고. 전주시는 재개발 조합 측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자촌 재개발 사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상대당 예비 후보에게 억대 돈을 건넨 혐의로 측근들이 기소된 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야당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평화당 도당 위원장이 당사자이고 총선도 1년밖에 남지 않아 돈의 전가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당은 지난 총선 때 안호영 캠프 인사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완성된 범죄고 부정 당선이라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평화당은 그간 안호영 의원 주변 인사들이 선거와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된 일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의 끝도 안 의원이라고 본다며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숨어있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자청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안호영 의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돈승 후보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의 배경과 그의 측근이 안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 안 의원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상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사건 자체도 엄중하지만 지난 총선 때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안호영, 임정엽 두 후보가 지금은 민주당과 평화당 도당 위원장으로 재대결을 앞두고 있어 더욱 큰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각 당의 견제와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때라는 점에 비춰봐도 이번 사안은 당분간 지역 정가를 달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 대학가의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나붙은 가운데 전북 대학가에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정문과 승차장 등 도내 대학교 세 곳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이름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대자보가 붙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대협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힌 다른 대학들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체육인 결의대회가 전북체육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체육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체육인들은 영호남의 경계에 위치한 장수군은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으로 접근성이 탁월하고 부지 구입비도 저렴하다며 축구 종합센터가 장수군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차 심사를 거쳐 장수군 등 전국 8개 자치단체를 후보 지역으로 발표한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6월 중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전북의 일자리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의 전북 이탈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은 대학 신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가 고향인 만큼 전주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전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일을 해야 할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 동향 분석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먼저 시도별 일자리의 질을 점수로 매겼는데 전북은 -1.09,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상위에서 하위까지 네 등급으로 나누면 전북은 두 지역과 함께 가장 낮은 하위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39곳이 중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가 중상위 평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1993년에 5살에서 9살이던 이들이 20대 초중반과 30대 초중반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비율은
전북이 각각 75%와 68%에 그쳤습니다.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데 서울과 인천, 경기는 많게는 45%포인트 안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함께 예컨대 뭐 소위 말해서 정주 인프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그다음 공공서비스까지 뭐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좀 확충해 나가고 좀 개선해 나가는 거 이게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 속에 청년 인구마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소멸의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자격을 도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해줄 것을 대학 측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대학들이 적용하고 있는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 선발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중고등학교 모두를 졸업한 학생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대와 전주교대 측과 협의해서 선발 자격을 변경하고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확대할 것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즉 일제고사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기초학력 증진법을 만들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전수조사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교육청 등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의 표집조사를 전수조사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일제고사를 실시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제임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은 군산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가 될 좋은 기회를 맞게 됐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21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연간 5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가 탄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북에서 전기차 생산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IT 엔지니어링은 김제에 8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협약했습니다. 나노스도 새만금에 120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체리 자동차와 전기차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이 국책 사업으로서 그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성장하는 데 최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SNK 모터스가 중국 쑨궈 자동차와 합작해 군산에서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북이 국내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가 될 호기를 맞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산업은 아직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유치한 광주, 전기차 부품 거점을 추진하는 부산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이 변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또 연구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시험 인증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지원을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과 전기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을 통해 전기차 부품업체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생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13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전주시는 24개 노선 130대 시내버스에서 승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2차로 240세대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7월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전 행정실 직원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8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술 취한 미군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혐의로 택시기사 6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타고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들 카드로 실제 요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결제해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초등학교 여동창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새벽 1시 50분쯤 전주시 진북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동창 B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폭행하고 담배 5갑을 갖고 간 다음 5분 뒤 돌아와 다시 B양을 폭행하고 현금 14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북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와 진안이 영하 4도, 전주 영하 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낮아 쌀쌀하겠고 그 뒤로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